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25일 지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빨이 안 좋아서 지금 이빨이 썩어서 고름이 짜고 왔습니다. 발음이 어눌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내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민부를 할 겁니다. 발력 및 단면 역도. 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자, 내민부는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똑같습니다. 1번, 반려.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플러스. 따라서 RAX는 0. 없죠? 시그마, MB는 0. 오른쪽 방향입니다. 플러스. 자, 시그마 MB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 L 플러스 A, 마이너스 P, L 플러스 A, 또 플러스 R, A, Y, L, 또 마이너스 P, 2분의 L, 더하기 또 시그마냐, P, A는 0. 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R, A, Y는 2분의 3P입니다. 위로 가고요. 어렵지 않죠? 이게 2분의 3P가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2분의 3P 마이너스 3개 3P 플러스 RBY는 0. 따라서 RBY도 2분의 3P 위로 갑니다. 이것 또한 2분의 3p. 쉽죠? p 내려왔습니다. 맞죠? 2분의 3p니까 이 정도 올라가겠죠? 똑같습니다. 또 p 이 정도 가겠죠? 자, 여기가 p 맞죠?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얼마? 2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여기는 2분의 p 맞죠? 여기도 2분의 p 마이너스 되겠. 다시 올라가니까 2분의 3p 플러스 얘는 p. 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죠. p 곱하기 a는 pa.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래서 이게 얼마? 마이너스 P 마이너스니까 PA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 면적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PA 물론 여기서 A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A가 4분의 L 이거는 여기는 A가 4분의 L일 때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럴 경우는 A가 4분의 L보다 클 경우 이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임의 구간입니다. CA 구간. 자,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내려가잖아. 마이너스 P 내려오잖아. 마이너스 SX 따라서 SX는 마이너스 P 따라서 바꿔야 되겠죠? SX는 P 어디?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시그마 M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반식이죠. 마이너스 MX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px. 따라서 ma는 mx가 얼마? a일 때 x제곱은 마이너스 pa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AD 구간입니다. AD 구간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이거 P죠. 마이너스 P 이거 얼마? 2분의 3P로 있죠. 플러스 2분의 3P 마이너스 SX 따라서 SX는 2분의 P 시그마 mx는 0 플러스 맞죠? 마이너스 p x 플러스 2분의 3 p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x는 0 따라서 mx는 2분의 3 px 2분의 px 2분의 px 마이너스 2분의 3 pa 따라서 정리합시다. 2분의 p 끝에 내고 2분의 p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a 맞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따라서 m이 d일 경우 m이 x는 a 플러스 2분의 l일 때는 얼마? 4pl 마이너스 pa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자, 집중하려는 거 반려 이렇게 원래 구하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나오죠? 지수가 다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임의 위치에서는 CA 공간, E 공간에서는 이렇게 된다. 단면이. 그래서 P다. 마이너스 P라 했잖아.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AD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계속 이어갈게요. 이걸 보고 얘기하셔야 된다. 자, DB 구간입니다. DB 구간. 시그마 FY는 0. 플러스 SX 플러스 얼마? 2분의 3p죠. 2분의 3p 마이너스 p는 0. 따라서 sx는 마이너스 2분의 p. 일단 이렇게 살려봅시다. 시그마 mx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mx는 맞죠?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P,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P,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는 0. 따라서 MX는 계산해 보면 2분의 P 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A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가 나왔습니다. B하고 E 구간입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시그마 FY는 0 플러스 SX는 P 됐죠? 시그마 F MX는 0 플러스 mx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p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 따라서 mx 마이너스 p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원리를 따라서 이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AM. 자, MD가 얼마나 왔어요? 앞부분에. 나왔죠? MX가 A 플러스 2분의 L일 경우. 4분의 PL 마이너스 PA라 했습니다. 맞죠? 따라서 LA가 4분의 1, MD는 정 모멘트. 외우세요. 따라서 LA가 4분의 1이다. MD는 0. LA가 4분의 1일 때 MD는 부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내민보에서 문자가 주어지니까 힘들어 보일 겁니다. 아시겠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가운데 P가 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가 들어오고 있어? 2분의 P이지. 반반이니까. 이것도 2분의 P이지. 없어. 올랐어. 얼마? 2분의 P 플러스. 내려왔어. 끝. 마이너스 2분의 P. 그 다음에 이 면적 2분의 L이라며. 그럼 얼마? 여기는 4분의 PL 플러스죠. 플러스. 이해하시겠죠? 이게 상수 함수면 얘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양쪽에 P 떨어졌어. 그럼 얼마? P입니다. P입니다. P 내려갔잖아. 다시 올렸잖아. 마이너스 P 쭉 갔어. 또 올렸잖아. 플러스 P A 맞죠? 마이너스 PA. 얘가 상수함수니까 PA 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PA 마이너스죠. PA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내민보에서 집중하중이 생기는 걸 얘기를 했어요. 반력을 구하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X가 얼마까지 갔을 때는 얼마다. 이 구간에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이런 관계들.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2022년 4월 25일 안병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